결실의 계절 가을. 인디고 로즈. 인디고 로즈. 그 수확의 기쁨을 따라갔던 캐나다의 맞기행. 그리고 이어지는 길은 저를 애틀랜틱 캐나다로 인도합니다. 수유로운 바다가 베풀어준 넉넉한 삶이 있고. 정말 맛있다. 아름다운 동화 속 풍경이 그대로 펼쳐진 곳. 그곳으로 떠납니다. 캐나다는 동쪽 끝으로 대서양과 접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틱 캐나다라 불리는 이 지역은 유럽에서 건너온 이주민이 처음 정착한 곳이죠. 그중 프린스 에드워드 섬은 소설 빨간 머리 앤의 고향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곳으로 가는 오늘의 여정은 호프엘 락스를 들려 샬럿타운으로 향합니다. 호프엘 락스는 캐나다 남동쪽 록수 주립공원 안에 있습니다. 이곳은 대서양 연안에 있는 펀디만과 면해 있는데요. 그 바다가 빚은 기암 괴석의 장관이 펼쳐져 있죠. 저는 지금 뉴 브런즈윅의 펀디만에 와 있어요. 이곳은 조수 간만의 차로 해서 기암 괴석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거든요. 아마 아주 특별한 모습을 볼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전망대에는 사람들이 자리를 꽉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호프엘 락스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이곳 펀디만은 밀물과 썰물로 바닷물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조수 간만의 차가 세계에서 가장 큰 곳입니다. 때문에 이곳은 물이 들어왔을 때랑 나갔을 때랑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사실 저 바위 밑을 이렇게 걸어서 통과하는 그 사진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거를 걷고 한번 찍어보려고 왔는데 제가 시간을 못 맞췄나 봐요. 아쉽다. 내려가는 길인가? 썰물 땐 완전 바닥을 보이기도 하는 이곳은 지금은 밀물 때라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니까 전혀 다른데요? 위에서 볼 때는 좀 그냥 멀리서 뭐가 퉁 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무슨 조각품을 탁 심어 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진 찍을 때 항상 이렇게 서서 한 자리에서만 보잖아요. 하지만 때로는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을 높게, 그다음에 내 눈높이에서, 그리고 밑에서 찍으면 그 대상의 다른 모습들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어쩌면 좋은 사진을 찍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의 팁이에요. 유구한 세월, 수없이 바닷물이 오가고 수많은 비바람을 맞으며 깎고 다듬어진 자연의 조각품입니다. 다음 날 아침, 호프엘 락스의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바로 그 바닥을 드러내 놓고 있는데요. 와, 물이 쑥 빠졌네. 이게 정말 하루 기다려서 온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돌봐.
안 기다렸으면 저 풍광을 못 봤을 텐데. 이야, 멋있다. 마치 수석 야외 전시장이 온 듯합니다. 여기 이렇게 서 있으니까 기분이 묘하네요. 그냥 바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자연이 만든 작품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나도 큰 작품의 하나의 일부가 된 기분? 무슨 조선 항아리, 백제 항아리에 들어온 기분인데? 그렇게 바닷가를 거닐며 펀디만에 놓인 조각품을 감상합니다. 거대한 바위 기둥을 빚은 자연의 그 솜씨가 정말 예술입니다. 이 바위들이 사실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잖아요.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여기 오랫동안 본 사람이 아니면 그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변화에 딱 한순간만 보는데 아마 사진도 살아가는 거에 딱 한순간만 담는, 어떻게 보면 단편만 보는 그런 거죠. 하지만 그 찰나 속에 자연의 긴 시간과 영원한 추억이 담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진을 잘 찍고 싶은 거겠죠? It's amazing. Yeah, we've come a long way to like come see this. Amazing what Mother Nature can do, isn't it, eh? I mean, good Lord, it's beautiful, you know? Very nice. It makes you wonder how it all works with the tides and everything coming in and going up so high, and then you just come out and walk around on it. I know it's been a while. I wonder where you are. And if you think of me sometimes, 'cause you're always on my mind. You know I had it rough. Tried to forget you, but the more that I look around, the more I realize you're all I'm looking for. What makes you so beautiful is you don't know how beautiful you are to me. You're not trying to be perfect, nobody's perfect, but you are to me. It's how you take my breath away, feel the words that I don't say. Somehow I could save them now. 이제 저는 프린스 에드워드 섬으로 향합니다. 캐나다 남동부 세인트 노렌스만에 있는 이 섬은 본토와는 다리로도 연결되어 있어 차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제주도 면적의 약 3배 되는 이 섬은 캐나다의 10개 주 가운데 인구와 면적이 가장 작은 주이기도 하답니다. 하지만 주도인 샬레타운은 캐나다 연방 창설을 위한 회의가 열렸던 곳으로 캐나다 연방의 요람이라 불리는 도시죠. 그런데 마침 제가 도착한 날에 이곳에서 가을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에서 열리는 큰 축제에 왔어요. 바로 갑각류 축제인데요. 저거 보세요. 굴껍질로 만든 자동차다. 와. 수백 개의 굴껍질이 자동차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바다의 짠내가 그대로 느껴지는 듯 합니다. 갑각류 축제에서 뭐가 가장 뭐 이 사람들이 내세울 건가 궁금했는데 이 차를 딱 보니까 이 축제 메인 주인공이 알겠어요. 바로 굴인가 보다, 굴. 야. 그래도 아이디어가 너무 독특하지 않아요?
재밌게 만들었는데? 껍질 안에는 왔다 간 사람들의 흔적도 남겨놓게 돼 있네요. 굴껍질 그냥 먹고 막 버린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쁘다. 사람들한테 또 다른 재미도 주고.